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달걀 나와 있는데요. 무지개 달걀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달걀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악무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아악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분해 가지고 이렇게 키워놔도 참 예쁘고요. 또 행인으로 해가지고 걸어놔도 밑으로 축 처지면서 참 예쁜 모습을 하더라고요. 악무가 이렇게 큰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큰 화분에 농화분에 악무를 이렇게 두 개를 딱 심어 놓으니까 너무 멋스럽죠. 철화조 이 왕대품 철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을까요? 나 신기합니다. 아유 너무 귀여워요. 생얼도 있는데 생얼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져 있어요. 백붕도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요즘 비 습기가 있다 보니까 빗물을 안 먹어도 빗물을 먹어도 이렇게 왕 얼큰이 백봉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붙이면 훨씬 더 예뻐지겠죠. 팅커벨이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예쁜 모습으로 있다가 이 아이들은 이제 살짝 물이 빠졌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굳혀진 아이들을 큰 포트에 있으면서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파피스 철화도 가격은 45,000원 해요. 생얼하고 이렇게 있는데 파피스 철화도 많이 색이 빠졌죠. 지금은 이렇게 발색이 다 없는 아이들도 있고 많이 빠졌어요. 발색이 또 여름에 또 더 진한 색감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목대는 이 정도 되고요. 키 높이는 뭐 10cm가 살짝 넘을 것 같아요. 키 높이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파피스 로즈네요. 메두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아마도 그 염자금 계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짤막하게 굳게 되어져 있고요. 입장도 보면은 염자금하고 그런 계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비슷한 듯 합니다. 25,000원 하고요. 할로윈 철화나 샐러드볼이나 이런 아이들, 에오니움 속 아이들이 큰 대품들이 인기가 참 좋은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아주 귀엽게 생겼답니다. 작은 아이들도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목대 보면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들은 이제 잠을 잔다고 봐야 되겠죠. 여름에는 잠을 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물을 조금씩 가상으로 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훨씬 좋고요. 아 예쁘죠? 예, 할로윈 철화예요. 그래서 요 할로윈 철화하고 샐러드볼 이런 아이들이 다 같이 들어왔을 때 큰 아이들은 곰세 판매가 되는데 이렇게 조금 작고 아담한 아이들은 조금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조금 대품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철화가 이렇게 더 무거워지면은 입장수도 많고 이런 모습이네요. 색감도 이 아이는 잠을 자나요? 색감이 더 진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농화분에 심어 놓았어요. 이 아이들은 대품들은 이제 큰 화분에 심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심어놔도 예쁘죠. 아이고 철화하고 이 아이는 생얼이 철화가 조금 풀렸나봐요. 생얼이 조금 많지요. 생얼이 조금 많네요. 그래서 요 살짝 농화분에 심어놓은 할로윈 철화예요. 요 아이는 살짝 크기 때문에 2만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가격은 16,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큰 아이도 있고요. 문가디니스 철화가 요 문가디니스 철화가 하나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여기 철화 부분은 이렇게 키가 컸어요. 그리고 생얼도 있는데 문가디니스 철화도 물은 빠졌죠. 끝라인 쪽에 더 빨갛게 물들어야 되는데 물은 빠졌어요. 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손가락 선인장도 꽃이 폈어요. 요 아이가 하나가 딱 폈네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폈답니다. 댄섬도 가격 5,000원 하는데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아미산도
가격은 3,000원 합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죠?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가상으로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와져 있고요. 이 멘사는 아마도 토리 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이 빠지면서 이제 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가 추설송하고 거의 비슷한 꽃이랑 꽃 이렇게 맺어 있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토리 멘사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아, 담시꽃은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담시꽃이 이렇게 또 꽃이 피고 지고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이렇게 색감이 참 예뻐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 나온 게 또 특징적이죠. 색감이 은은한 색감으로 너무 예뻐요.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에메랄드 크림, 요 색감이 참 예쁘잖아요. 여름에는 이 하월시아 아이들이 또 상큼하게 연두색이 조금 연한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더 상큼하니 예쁘더라고요. 에메랄드 크림 금은 이 아이들은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이렇게 조금 많아요. 예쁜 화분에 심어 놓으면 이 아이가 훨씬 더 돋보이지 않을까요? 둥그런 화분에 심어 놓으면 요 아이 훨씬 더 돋보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홍기린 금, 이 아이도 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색감이 여기가 중간에 이런 색감이 나오네요. 금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잘 모르는데요. 색감이 특이하죠? 이렇게 색감이 진한 색감도 나오네요. 그래서 요 홍기린 금이었어요. 홍기린은 가격이 착한데 홍기린 금은 살짝 목감이 있었는데 색감이 특이하게 가운데에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나오고 자구들이 이렇게 아주 많이 있거든요. 여기 살짝 성장을 하나 봐요. 끝에 부분도 이렇게 살짝 성장을 하는 듯 합니다. 너무 귀엽죠? 상큼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고요. 호른벤사는 가격, 이 아이들은 많이 나오죠. 또 꽃도 노란 꽃으로 피고 이렇게 간결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입장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항상 뭐 선인장에 파는 경우나 다육이에도 항상 있더라고요. 가격은 25,000원 하거든요.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예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 샴페인도 이렇게 18cm, 15cm 불분에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이 또 들어와져 있는데요. 조금씩은 크기나 아니면 성장 속도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샴페인이 이렇게 자구도 나오는 아이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는 가격하고 이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아직 적혀 있지는 않거든요. 크다란 샴페인이 있고요. 누다가 이렇게 군생이 있어요. 누다 보면은 여기 목질화가 되어져 있죠.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군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묵은둥이라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달달 달궈지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가격은 지금 이게 한 20cm 풀분에 있는 아이 요런데 보면은 다 이렇게 원래 자꾸 목대에 있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다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예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그래서 물들으면 너무 예쁘겠죠. 아유 예쁘네요. 이렇게 얼굴은 작아졌어요. 묵둥이라서. 살룻은 이게 합식을 한 아이고요. 마디바 소개해드렸죠. 마디바도 3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5만원 합니다. 레드도 있어요. 레드가 자구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 지금 이 레드도 물은 빠졌죠. 물 주면 정말 빨갛게 예쁜데 자구 두 개 있는 아이 가격은 4만원 하네요. 4만원 합니다. 이 아이는 이름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이렇게 자구가 삥 둘러서 있는데 누굴까요?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도 있고요. 샤프테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 지금은 색깔이 살짝 빠졌죠. 그래도 샤프테는 색깔이 남아져 있어요. 묵은둥이 군생인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6만원 합니다. 칼리버가 정말 굳혀졌잖아요. 칼리버 이렇게 굳혀진 아이 많이 굳혀졌어요.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물만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칼리버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아델도 있는데요. 아델은 이렇게 두 수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아델이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아델.
아델도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성장을 하면서 입장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동글동글하게 말고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고요. 레몬노즈 금인데요. 레몬노즈 금이 이렇게 두수 많죠. 이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두수가 많은 만큼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몸값은 있죠. 가격은 5만원 합니다.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가격은 레몬노즈 가격 5만원 하고요. 둥근잎 배추리 돼도 32,000원 합니다. 이 아이는 32,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조금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깊게 심어야 되겠죠. 아니면 모아서 이렇게 받쳐주든가. 이 아이들은 목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 요 아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물이 빠져가지고 소개해드리기도 그렇죠. 블루 엘프 이렇게 이제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데 노제트도 조금 작아요. 아무래도 큰 포트에서 크게 키우면 더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라핀에도 있어요. 라핀에도 3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많이 굳혀지고 있거든요. 라피네도 이렇게 삼두, 삼각형 삼두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삼두도 있어요. 라피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요 아이들도 라피네도 물들면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라피네도 이렇게 있고요. 구미무가 있어요. 구미무가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구미모가 지금 빨갛게 물이 안 들어서 그런데 요 이제 키 여기에서는 적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심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운데는 잘랐어요. 그래서 적심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 키가 크지 않고 이렇게 작게 물들면 예쁘겠죠. 구미모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랑목도 이렇게 두 개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집에서 키우면 이게 초록색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참 됐거든요. 이 아이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지금은 초록초록한 것보다는 핑크색이 더 강하게 남아져 있고요. 피어리스도 소개해드렸죠. 가격은 12,000원. 3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은 물론 빠졌어요. 보랏빛이 조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핑크색이 조금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프릴 버클리인데요. 프릴 버클리가 남아져 있어요. 프릴 버클리도 아주 멋진 아이인데 지금은 이렇게 살짝 여름이라서 색은 조금 빠졌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 아이가 두수가 조금 많네요. 수영도 더 예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6만원 했을까요?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요 아이가 훨씬 더 예쁘죠. 두포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프릴 버클리에요. 네드베리 철화인데요. 네드베리 철화도 이제 이렇게 다 나가고 두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목말라 하네요. 이 아이들도 빨갛게 물이 들어 있었는데 이 빨간색 포트 정도 사이즈인데 요 두수가 조금 많죠. 이렇게 조금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이 고파서 줄어들어서 조금 더 작아졌네요. 아이들 두포트 남아져 있는데 가격은 24,000원 했고요. 부용철화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 부용철화가 몸값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들 나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 아이들도 이제 다 빠지고 이렇게 다섯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 착하게 두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작은 철화가 하나가 생겼어요. 요 아이들 같아서는 이제 철화가 목대가 이렇게 낱개로 되어져 있는데 다 철화로 엮여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 아이들도 이제 생얼도 있고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거는 한 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가격 착하게 들었는데 가격표가 또 없네요. 오팔리나도 남아져 있어요. 오팔리나 좀 굳혀야 되겠죠. 오팔리나가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참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손쉽죠. 이 아이들이 키우기 13,000원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빨간 포트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합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생들은 남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누다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누다가 군생 묵은둥이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누다가 얼굴이 조금 컸지요. 근데 묵둥이는 얼굴이 아주 작지요. 이렇게 누다 묵둥이는 얼굴이 조금 작은데 이 아이들은 조금 큰 모습을 보여주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핑크 엘프도 항상 인기가 좋은데요. 요 아이들이 거의 사두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이 이제 요 근래 햇빛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었는데 물이 살짝 빠졌네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이렇게 살짝 남아져 있어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물은 살짝 빠졌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있답니다. 는 또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운동자금은 가격이 4,000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러블리 로즈도 있고요. 베이비 핑거도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티피도 2,000원 포트에 있죠. 그 다음에 요 아이들 나울도 있고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 아이는 이름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요 아이도 있네요. 그래서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연봉도 있고요. 흑매화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